알록달록 수채화를 보는 듯 거리가 아름다운 요즘입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새벽 한때 서해안 지역에 1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른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안개가 걷힌 뒤로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 익산 6도, 전주 9도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완주 7도, 진안 4도, 장수는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장수 18도, 임실 19도로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내일 새벽 한때까지 서해 남부 해상에는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절기 입동이 지난 뒤에는 찬 바람을 몰고 올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음 주 초반까지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고요. 기온이 뚝 떨어져서 다음 주에는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